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난타 강사 최선옥입니다. 안녕하셨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88448 난타 장단, 이름인 88448 장단의 변형 장단을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8448 장단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죠. 네, 그 장단하고, 네, 박자는 똑같은데, 네, 하는 방법, 네, 치는 위치라든가 강약이 조금 다르게 변형시켜서 장단을 쳤다 해서 변형장단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엔 88448 변형장단을, 네, 어떤 식으로 어떻게 풀어갈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 앞에 도마가 놓여져 있죠? 네. 그다음 도마를 치기 위한 도구, 북채를 가지고 저희가 연주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몸을 푸는 장단. 저희가 약하게 도마 위에서 북채가 3cm 이상 정도만 올라오게 해서 몸 푸는 식으로 오른손부터 시작해서 1, 2, 3, 4, 1, 2, 3, 4. 이렇게 박자를 세도 괜찮습니다. 오른손부터 준비, 시작.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네, 자, 손목에 힘을 푸시고, 네, 힘을 빼는 작업을 하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오른손, 왼손을 번갈아 치시면서, 일정한 소리가 나도록 리듬을 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몸을 풀어보았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도입이라는 장단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잠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장단은 1, 2, 3, 4, 4연 음이 8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8장단을 어떤 식으로 도입으로 맞추냐면, 자, 1, 2, 3, 4의 첫 박은 크게, 강하게 하실 때는 어깨까지 올려서 그냥 쓱 내려치시는, 네, 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 2, 3, 4, 첫 번째, 1, 2, 3, 4. 그다음부터 약하게 2, 2, 3, 4, 3, 2, 3, 4, 4, 2, 3, 4, 5, 2, 3, 4, 6, 2, 3, 4까지 하시고, 7, 2, 3, 4부터는 어깨까지, 오른손, 왼손을 높이 들고, 7, 2, 3, 4, 8, 2, 3, 4. 네, 이렇게 마무리 하시는 장단이 네, 도입 장단을 말씀드렸습니다. 아, 도입 장단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또 퍼포먼스를 제가 해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복습을 하고 나서 그 다음 걸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칠 때, 왼손이 앞으로 쭉 팔을 뻗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오른손이 몇번 치냐면, 하나, 둘, 셋, 넷. 네 장단 안에 왼팔을 앞으로 쭉, 그 다음에 다시 네 장단 할 때, 위로. 팔을 쭉 귀에다 붙이고 팔을 올리시고 그다음에 시선도 같이 올려서 고개를 한번 들어보시고 네 장단 네, 여기에 맞춰서 하셨다면 그다음에는 왼쪽 사선 옆으로 쭉 그대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왼쪽. 그다음에 고개도 왼쪽으로. 자, 마지막으로 네 장단 남은 거는 팔을 왼팔을 아래로 고개도 아래로 떨어뜨리는 방법. 자, 오른쪽을 했으니까 이제 왼손을 가야 되겠죠? 왼손 똑같이 네번칠때 오른손 나가는 거. 하나, 둘, 셋, 넷. 위에 보시고, 네, 오른쪽 옆으로 시선도 똑같이 따라가시고, 아래로. 네, 지난 시간에 해드린 퍼포먼스 기억나시죠? 자, 이거를 두번 연달아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네번칠때 왼손 앞으로. 자,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자, 이거를 이제 두번 연달아 하신 거 기억나시죠? 자, 이번에는 이제 네 장단을 두 장단으로 줄여서 이제 퍼포먼스가 조금 네, 빨리빨리 움직이시는 방법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장단에 한 번씩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네 박자를 두 박자로 줄여서 네, 퍼포먼스의 그 빠르기가 조금 이제 빨리 당겨지는 네,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에 네 장단 두 번, 뒤에 두 장단 두 번을 가보겠습니다. 자, 오른손 치면서 왼손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한번더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자, 주장자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퍼포먼스. 자, 어렵지 않아서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도입 알려드렸고요. 그다음에 퍼포먼스 알려드렸어요. 자,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할 거냐면, 양손을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그러면 도마 윗부분에 부채가 닿는 걸 느끼시겠죠? 네. 그래서 이 앞부분을, 오늘은 이 도마 윗부분을 많이 사용을 하실 거라서 윗부분이 어디쯤 되는지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세요. 국채를 뻗었을 때, 그 닿는 부분, 도마 윗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시작할 때,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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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 비트입니다. 얘가. 만약에 비트가 빠른 걸 원하신다면,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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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내가 좀 느리게 갈 거야. 그러면, 딱, 딱, 딱. 네, 여기서 비트를 잡으시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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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을 어떻게 가실 건지 저랑 같이 맞춰볼까요? 좀 느린 장단으로, 느린 비트. 하나, 둘, 셋, 넷. 1, 2, 3, 4, 2, 2, 3, 4, 3, 2, 3, 4, 4, 2, 3, 4, 5, 2, 3, 4, 6, 2, 3, 4, 7, 2, 3, 4, 8, 2, 3, 4. 네. 어떤 장단이었죠? 네, 도입 장단을 해드렸습니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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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을 시작으로 비트를 잡으셨으면 그 비트에 맞춰서 도입 장단을 하시고, 이어서 아까 해드린 퍼포먼스 4장단짜리 네, 그 다음에 다시 오른손 나가죠. 이거를 앞으로 해서 두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알려드린 2장단씩 가는 거 네, 이걸 두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퍼포먼스가 만약에 이제 끝났다. 그러면 이제 장단, 변형 장단을 갈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 똑같이 도마 윗부분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8848 장단 안에 이제 장단을 맞추시는 건데요. 자, 1번 오른손을 북태라고 생각을 하시고 도마 위를 올려놓으신 다음에 1번을 치십니다. 자, 1번 북태 앞으로 도마 위를 치십니다. 1, 2, 3, 4, 5, 6, 7, 8. 8이 한번더 있으니까. 1, 2, 3, 4, 5, 6, 7, 8. 그럼 4연음이 두번 남았죠? 4연음 두 번은 1, 2, 3, 4는 4연음을 한번 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꼬아서, 손을 꼬아서, 오른손이 북, 도마 위를 한번 치시는 걸로. 2, 3, 4. 그래서 꼬아서, 꼬아서, 양쪽 손이
꼰다 해가지고 네, 오른손이 왼손 위로 올라가서 도마 위를 치시는 겁니다. 1, 2, 3, 4. 네, 마지막 8년은 마무리는 3, 4, 5, 6, 7. 1번입니다. 1번 다시. 1, 2, 3, 4, 5, 6, 7, 8. 2, 3, 4, 5, 6, 7, 8. 1, 2, 3, 4, 꼬아서. 1, 2, 3, 4, 마무리. 자, 1번. 그다음에 2번. 1번하고 2번이 강의입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2, 3, 4, 5, 6, 7, 8. 1, 2, 3, 4, 꼬아서. 마무리. 2번. 자, 3번은 1, 2, 3번이 강입니다. 그러면 5에 넣어 오른손 왼손 오른손까지 1, 2, 3, 4, 5, 6, 7, 8. 2, 3, 4, 5, 6, 7, 8. 1, 2, 3, 4 꼬아서 마무리. 자,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4번에는 1, 2, 3, 4 이렇게 번호 부르시는 대로 1, 2, 3, 4 이렇게 강이 들어갑니다. 그치? 1, 2, 3, 4, 5, 6, 7, 8. 2, 3, 4, 5, 6, 7, 8. 1, 2, 3, 4 꼬아서 마무리. 자, 4번은 1, 2, 3, 4까지 강입니다. 자, 근데 5번은 네, 1, 2, 3, 4, 5까지 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3, 4, 꼬아서 마무리. 5번. 자, 그럼 6번은 1, 2, 3, 4, 5, 6까지 강이 되겠죠? 자, 그래서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3, 4, 꼬아서 마무리. 제가 마무리라고 하는 것은 8연음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번엔 7번은 7번까지, 1, 2, 3, 4, 5, 6, 7까지 강을 넣으시면 됩니다. 도마 위에.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다시. 1, 2, 3, 4, 5, 6, 7, 8. 1, 2, 3, 4, 꼬아서 마무리. 자, 8번은 8, 1, 2, 3, 4, 5, 6, 7, 8까지 강을 하고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번이기 때문에 왼손은 내려오고 오른손은 내려오지 말고 1번을 한번더 치시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3, 4 꼬아서 마무리. 자, 8번까지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는 강으로 8연음을 4번 하시는 겁니다. 4번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오른손 한번 치시고, 왼손을 내리시는, 네, 지난번에 그 마무리 엔딩 부분 제가 했었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1, 2, 3, 4, 5, 6, 7, 8. 1, 2, 3, 4,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마무리. 네, 이렇게 오른손 한번더 치시고 왼손 내리시는 방법으로 엔딩을 하였습니다. 자, 변형장단 오늘 해드렸는데, 네, 오늘 첫날 하시고 금방 아, 이게 변형장단이구나 하고 금방 인지가 되시긴 하셨지만 수행 방법이 좀 어려우시고 잘안 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반복해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도마 위를 이용한 장단 88448 장단을 1번 강, 그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1, 2, 3, 4, 5, 6번, 1, 2, 3, 4, 5, 6. 그다음에 7번, 1, 2, 3, 4, 5, 6, 7. 네, 8번, 1, 2, 3, 4, 5, 6, 7, 8. 네, 그래서 번호대로 강을 넣으시라고 제가 기억하기 좋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시작은 딱, 딱, 딱. 딱 비트를 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도입장단, 그 다음 퍼포먼스, 그 다음에 88448 변형장단을 1번부터 8번까지 마무리하시는 걸로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쭉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앞으로 도마 위에 얹으신 다음에 비트를 정하시는 겁니다. 비트는
자, 자. 1, 2, 3, 4, 2, 2, 3, 4, 3, 2, 3, 4, 4, 2, 3, 4, 2, 3, 4, 6, 2, 3, 4, 2, 3, 4, 8, 2, 3, 4,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한번더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주장잔 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1번,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1, 2, 3, 4, 꼬아서 마무리. 2번.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3, 4, 꼬아서 마무리. 3번. 1, 2, 3, 4, 5, 6, 7, 8. 3, 4, 5, 6, 7, 8. 1, 2, 3, 4, 꼬아서 마무리. 4번. 1, 2, 3, 4, 5, 6, 7, 8. 3, 4, 5, 6, 7, 8, 1, 2, 3, 4, 꼬아서 마무리. 5번. 1, 2, 3, 4, 5, 6, 7, 8. 3, 4, 5, 6, 7, 8, 1, 2, 3, 4, 꼬아서 마무리. 6번.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3, 4, 꼬아서 마무리. 7번.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3, 4, 꼬아서 마무리. 8번.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3, 4, 꼬아서 마무리. 자, 이제 마무리. 1, 2, 3, 4, 5, 6, 7, 8.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무리. 예, 잘하셨어요. 근데 오늘 제가 도마가, 네, 제가 너무 힘이 세서 도마가 막 움직이다가, 네, 그 중심을 잃으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든가, 네, 하고 있는데요. 그런 대로, 네, 수업은 잘 마쳤습니다. 자, 오늘은 88448 변형장단 도마 위를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더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